며칠 전에 평창에서 했던 그 동계올림픽이 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 가운데 봅슬레이라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봅슬레이에 나왔던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동현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현 선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청각장애 3급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장애가 있으니까 특수학교를 가라고 권면을 하였는데 이 어머니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겠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일반 학교에다가 학생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서 대화하는 구아슬을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구아슬을 익히는 그 과정 속에서 잘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썰매를 타기 시작합니다. 썰매를 타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썰매가 전복이 되면서 목이 꺾이면서 온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어두운 방 안에서 시간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와서 작은 쪽지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쪽지는 어떻게 써 있냐면, 저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선수님은 장애가 있는데도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청각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이겼고 또 계속 운동으로 계속 하다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딱 닥쳤는데 여기서 내가 계속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발판 삼아서 약점을 극복하여 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극복해야 할 것을 극복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솔로몬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극복해야 할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족함입니다. 왕으로서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형제의 서열도 뒤에 있었고 앞에는 힘 있는 형들이, 건강한 형들이 앞에 줄지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앞에 있는 형 중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주변의 실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 요압이 합세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옹립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주변에 많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서는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솔로몬을 추대하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에 앉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왕으로서 감당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죠. 경험도 별로 없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업적이 하나도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왕, 자신이 바라볼 때 과연 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부족함이 너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자신들을 옆에서 힘들게 하는 그 정적들을 단호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재판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찾아온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DNA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놀라운 재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지혜의 소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스바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에 찾아와서 솔로몬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일을 처리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방 나라에서조차 솔로몬이 지혜로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고 있으면 이방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왕이 되어서 되었던 그 부족함을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부족함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과 탁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먼저 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잘 아실 겁니다. 달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 그 안에 눈이 생기고 부리가 생기고 작은 날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 노란색으로 이제 덧입히게 됩니다. 점점 없던 그 날개도 생기고 부리도 생기고 털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작은 달걀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리로 그런 달걀 껍질을 조금씩 조금씩 쪼개게 됩니다. 그 작은 부리로 달걀을 껍질을 쪼개지 아니하면 그 병아리는 그 달걀 안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당은 닭은 애지중지하면서 달걀을 21일 동안 잘 품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미 닭은 오직 달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보살핌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미 닭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끼 병아리가 그 안에서 달걀 껍질을 쪼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강한 부리로 달걀을 쪼개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과 타기 동시에 만나야 병아리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먼저 하고 어느 누가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병아리는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과 타기 동시에 일어나야만이 병아리가 그 안에서 나와서 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먼저 시작하십시오. 주의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면 지체 없이 도우시는 전능자의 타계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아뢰십시오. 아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외침의 소리와 능력의 손길이 만나야 부족함과 약점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함과 약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욕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이 통치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왕 스스로,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이 극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욕망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권력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의 나라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한 정략결혼을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 말씀에는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자신들을 주변에 가깝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절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실수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왕권을 스스로 지키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왕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님이 어느 농부에게 이러한 일들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온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약속 날짜가 딱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받을 땅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뛰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을 생각도 잊어버립니다. 점심때도 넘기면서 열심히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으면 그만큼 내 땅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쉬지도 않고 피곤을 무릅쓰고 힘있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게 걸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으려는 마음에서 입에서 단내가 내고 앞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차리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나갔습니다.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는 순간 인근이 앞에 다다르기에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동부는 저 앞에 임금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 동부는 결국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힘을 다했고 가족과 이웃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그 욕망스러운 발걸음이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신앙생활과 삶에서 유혹을 받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욕망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과 가족까지도 눈을 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욕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봉사단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식당, 밑반찬, 조리하고 배달하시는 분들, 도서관, 방송실,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들, 운전 및 주차하시는 분들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더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부족함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침없이 타개 소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넘어섰을 때 더 좋은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봉사자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봉사의 자리를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혹시 남에게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봉사의 자리에 갔을 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더 나타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자리가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나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 할 때가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봉사자의 자리에서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봉사단의 자리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신실한 봉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욕망을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멋진 봉사단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꽃송이처럼 가득 안겨주는 충성스러운 봉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